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름에 붙는 세금을 어느 정도 깎아줬었는데 오늘부터 그 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가격도 바뀐 겁니다. 정부는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지만 하루에만 30원 이상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든 첫날, 서울의 강서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틀 전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원 정도 올랐습니다. 평소에 9만 원을 때는 거의 풀로 찼었는데 지금은 한 칸, 두 칸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라. 양천구의 다른 주유소도 약 30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운행은 많이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리터당 8원 정도 올랐고 서울 지역은 12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인상 요인이 생긴 걸로 보는데 시행 첫날 주유소마다 기름값 상승폭 편차가 컸습니다. 업계에선 기름값이 오른 건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크고 유류세 인하율 축소는 아직 본격 반영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제품 가격 상승 시기랑 겹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부 주유소의 경우는 재고 사정에 따라 바로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국제유가는 통상 2, 3주 후에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류세 인상분인 40원보다 더 많이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재고 물량이 확보된 시기까지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기름값 인상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